네, 그 저희가 저번에 솔루션을 다녀왔는데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날 솔루션 다 가시고 나서 바로 굉장히 큰 이명 소리를 들었어요. 평소에도 이명 소리를 종종 듣긴 했는데 그 강도가 엄청난 음압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고막이 터질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고, 어저께 처음으로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제 목 주변으로 왼쪽에 흉터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더콜리의 집인데 사연 설명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저하고 로브하고 왔었고, 이분이 무당을 한번 전보러 갔었대. 친구 신년운세 보러 가는 거 따라간 건데 그 무당분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한 몇 달 지나서 그 무당한테 연락이 오더래요. 원래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연락은 안 하는데 혹시 집 사냐? 라고 물어봤대. 그래서 네, 집 살라고 그런다. 근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제보자가 나왔는데 그 옆에 어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남자와 같이 그 집을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깥쪽에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여기 바로 앞이 장례식장이래.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서 뒷전 음식 같은 거, 그 제사상 같은 거 자주 차린대. 그 정도의 내용에서 제로가 끝났고 진도하고 집을 둘러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옷방 쪽이었는데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기서 나 그거 봤어. 나쁜 새끼야. 아, 등에 땀 났어. 여기서 로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빛이잖아. 적외선이었거든. 후레쉬도 없고. 근데 이렇게 주변지로 하얀색이 이렇게 있다가 싹 사라지는 거야. 보니까 옷장인 거야. 무섭지? 한번 들어가 보자. 있어? 아니, 있다고. 그러니까 들어가 보자. 체험을 한번 해보자. 네. 들어가서 왜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너가 물어봐. 거기야? 위에? 위에 근데 이러고 있는 거야? 얼굴만 덩그러니는데? 얼굴만? 잠깐만요. 아, 쫄지 마. 열어. 쫄는 게 아니라. 열어. 쫄지 마. 얘가 계속 쳐다봐.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소름 끼쳤어요. 진짜 소름 끼쳤어. 하얀색 옷? 하얀색 옷 같은 걸 봤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디서 삿대지? 아니, 이게 어디 어른한테 삿대지? 위에서 쳐다보고 있던 애가 하얀색이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저기 있는데? 걸려있어. 그래, 그런 느낌이야. 뭐야 쟤? 놀라운 건 아니야. 남자, 여자야? 여자야 쟤. 남자일 수도 있어. 남자 저기 있어. 여기 안방이잖아. 네.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베란다가 이렇게 여쪽까지 연결돼 있어. 아, 이렇게 기억자로? 니은자로. 그게 기억 아니야? 니은하고 기억은 확실히 달라. 형. 너는 기억으로 볼 수 있지만 왜 거기 있다고? 아니 진짜 뭔가 보인다니까 여기 진짜. 뭔가 잔상 같은 게. 아니 잔상이 아니라 저기서 어떻게 하고 있잖아 아까부터. 이러고 서 있어. 서서 쳐다보고 있다니까. 뭐 움직였어. 야, 하지 마. 너희 귀신의 집 알바생 같아. 이씨. 사파리 직원 새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설명하지 마. 알았어. 너만 알고 있는데. 오케이. 가봐. 이 집에 대한 비밀을 찾아야지. 여기서? EMF 측정기? 이러고 있었어. 야, 너 서 있는 자리에서. 여기 이러고 서서 우리 바라보고 있었어. 어? 없어졌어. 나 들어와서 쏙 빠졌어. 여기 들어가봐. 여긴 안방이야. 제보자님이 이 집 와서 남자친구가 좀 많이 싸운데 그건 다행이잖아. 싸움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하고 서로 잘못된 점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는 거는 둘째 문제더라도 우선 형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 남자가 옆에 붙어 있다는 그 이유, 왜 붙어 있는 걸까? 이 집 터도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사람 죽어나갔어요. 이 집 안에서 죽어나갔어요. 사람이 죽어난 건 되게 놀라운 일은 맞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이 전주인은 이걸 숨긴 거잖아. 그치? 근데 당직기에서는 너무 흔해. 그러니까 잘해보자. 놀래지 말고. 무서운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아니야. 혹시 그거 아니야? 왜냐면 나 지금 생각났어. 눈앞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한다고. 그거 기억나는 쟤? 그래서 위에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가봤잖아요. 왜 이러고 있는데 목이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몸이 처진 상태로 있는. 나도 옷방을 의심하긴 했거든? 그러면 얘는 여기 고정픽이야? 네, 저기서 아예 그냥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계속.
부정이고 아까 여기 있던 남자가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들어와서 막 형이랑 이러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 쳐다보는데 저기서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가만 딱 서서 쳐다보고. 오케이 오케이. 이 남자는 이동하고 여자는 이동하지 않는다. 네, 얘는 그대로 있어요 계속. 그 손바닥이 어디예요? 여기 여기 쪽인 것 같아요. 바깥이네? 어 바깥쪽에서. 조금 옆에 장례식장이라 있죠? 근데 장례식장에서 오네는 아닌 것 같은데 장례식장이면 보통 향내도 뿜거든요. 근데 향내가 나질 않아. 일단 그러면은 동선을 좀 보자. 보통 자살기는 장비로 측정하기보다는 이쪽 부분에다가 설치해놓고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체킹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근처에 낙골당도 있대. 오리골 세팅했고요. 그 다음에 안방 쪽으로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머리 위쪽으로 한번 대볼까요? 좋았어! 전면 배치다! 이야! 조금 더 열지. 진짜 예술이다. 뭐야? 이 틈 사이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 어디 틈? 저 틈 사이 눈만 빼꼼해가지고. 저기 끝? 이렇게 지금 눈만 보여요. 한쪽. 눈만? 어 근데 눈동자 완전 까맣다. 눈알 없는 거 아니야? 그 없는 거랑은 좀 달라요. 눈동자는 까매. 그리고 하나가 아까부터 이쪽 있잖아요. 저기 바깥에서 계속 돌아다녀요. 바깥쪽에서? 섀도우 형식처럼 어 바깥쪽으로. 바깥쪽에 돌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근데 그림자처럼 계속 이쪽으로 서성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쪽에 서 있던 애랑 여기 옷방은 다르고. 오케이. 오늘은 과연 순호가 지킬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쟤 왜 자꾸 기운 타나? 두른두른 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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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와! 들렀어. 오류야. 어 오류야. 그쵸. 오류일 수도 있어. 저는 항상 고스트 헌팅 하면서 김치전을 먹죠. 아유 이게 포크까지 준비해 주셨네 제보자님께서. 아니 나 김치전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지? 야 김치전 이거 되게 맛있어. 제보자님 시집가셔도 되겠다. 아 김치전 같은 것도 있었어. 개꿀이야. 받아버린다고. 아 우리가 먹는 게 싫은 거일 수도 있어. 아 제보자님이 해줘서. 그지. 되게 싫어하네. 어, 음식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되게 맛없는데? 개 맛없는데? 봐봐 맥스. 제가 그럼 갠가 보다. 진짜 이상합니다. 제보자 흥 보는 거하고 질투가 좀 있네. 그래 나 질투 좀 보이지 마. 아 그래서 침대에서 나 쳐다본 거구나. 침대 가까이 오니까. 근데 지금 화났어. 많이 화났네. 붙어도 전 잡기 새끼 같은데. 미쳤는데 쟤? 잡기로 나 꺼버려 꺼버려 꺼버려. 아이 괜찮아 꺼. 아 얘기해봐. 어차피 잡힌 거 얘기해봐. 뭘? 그래 왜 그러냐고. 어디서 왔냐고. 이러기 있지? 아니 얘기해야지. 무슨 일이야? 아 예. 뭐? 여기 아무 소리까지 나왔어. 저기 뭐 소리로 왔어? 저기 모서리 잘 있어요. 왜냐면 맨날 강아지가 저쪽을 향해서 짖거든요. 키가 큰데? 제목부터 키가 큰데? 전 남자친구인가? 어 뭐지? 내 손에 그게 되는데 쟤 따라서? 아지랑이가 피는데. 쟤는 이 집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제보자님 그 패딩 잠깐 하얀색 패딩입니다. 아 그 무슨 패딩? 아니 왜 이게? 어 화병이 또 보여. 남자애가 이렇게 침대 쪽에 걸어 나오면서 보여진 옷이 있는데 하얀색 패딩인데 털 없이 하얀색 패딩을 이렇게 안고 있었거든요. 하얀색 패딩 안고 있었다고? 예. 네. 혹시? 어. 깜짝. 나 이제 내가 여한이 뜨여졌나 이 생각도 했어. 전 눈이 멀었어요. 짧은 생각도 막. 오씨 보인다 이제. 그 짧은 순간도 오만 잡생각을 다 했다 진짜 이 유리창 보고. 방어 소리 들리느냐? 어느 정도 저는 정리는 살짝 저번하고 똑같이 된 것 같긴 한데 일단 진도가 와서 조금 더 좀 수월하게 이게 퍼즐이 맞춰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지만 아직도 의문점인 건 있어요. 어떻게 들어왔냐? 그리고 이 집 터는 왜 이렇게 됐냐? 그리고 여자는 왜 죽었냐? 나는 가깝다. 나 가깝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한 분만 나와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남자였어요, 방금. 들어오지 마세요. 왜 들어오면 안 되죠? 이야기하려고 온 거예요. 저희는 해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지금 얘가 사파리 직원처럼 보이지만 사파리 직원 아니고요. 무당이에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온 나는이야, 고스터드 유지원. 향 있냐? 향 있죠. 향 잠깐 한번 피워보자. 분신사바 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아, 오면 소리 나겠죠? 비 온다. 진실. 야, 비 온대. 밖에 있는 게 맞네. 어떻게 알아, 비 오는 거를? 진짜 반응이 오는 거 같은데? 어, 온다. 향기니까 확실히 온다. 오, 왔어. 오! 여기 근처에 있나요? 야, 근처에 있나 봐. 뭐야, 불이 알아? 불이 알 수 있지. 불이 아는 거 같아. 다른 방. 다른 방이래. 오, 아! 왜? 이제 뭐고부터 이상현상을 계속 경험한 거죠? 그지. 오기 전에 아니었잖아요. 그지. 집중해봐. 일로와. 근데 아까 처음 왔을 때 안 나던 그 냄새가 나요. 안 나던 냄새. 근데 웃기다. 왜? 저 남자 길사기이긴 하거든요. 밖에서 죽었는데 일로 들어와. 자, 눈을 감고 당신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마귀에게 빠지지 말고 꼭 구원 받으시길. 으소! 왜 제보자한테 있는 걸까요? 제보자가 당신 부인입니까? 이런 거 아직 못 끼게. 인사말. 대충 반갑다는 소리. 저번에도 형이 두 명씩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한 명씩 있어보자 한번. 일단 이거 놔둘 테니까 가운데 모이게끔 하고 방에 한 명씩 빠질 때마다 오색천으로 방을 그냥 묶어버려. 이렇게 해서 거실로 모으면 되지 않을까? 왜? 왜라니? 그냥 내 마음이야. 여기로 와. 얘 방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걸 되게 안 좋아해. 안방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안방이 지금 눈합이 되게 많이 올라간다. 맞아, 엄청 올라가요. 뭐가 문제지? 예. 뭘 들고 있는 거? 뭐?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행동을 이러고 있는데? 뭐, 행동이 변한 거야? 근데 그 이거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손에는 아무것도 쥐고 있진 않아요. 뭐 쥐겠지. 객사기는 맞는데 얘네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왜 안방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할 거야? 이거 일단 걔 뭐라도 얘기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보면 되죠? 좋아, 그럼 들어가서 들어봐. 카메라도 들고 제 이야기도 들고. 일단 형은 제트야. 네.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형한테 잘 들어보세요. 일단 둘이 있으니까 뭔가 반응 안 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나가서 제보자님하고 물어볼 게 있어서 제보자님하고 약간 좀 미팅 좀 하고 올게요. 가요. 영화 좀 보기 힘들었으니까 꼭 접신 성공. 아, 접신하라고? 아, 예, 여기서 해요? 어. 화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세워놓고 해. 아, 앞에 두고? 어. 대화하라고? 어. 졸라 소름끼 치게? 그 더 소름끼 쳐. 내 몸에 녹화하는 게 낫지. 어떻게 지내세요? 아, 잘 지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 여기 딱 서 있긴 하거든요. 뭔가 착각을 하는 건지.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죄송해요. 여기 사는 사람이랑 아는 사이예요? 힘들면 나가게 하지 마요. 대화하기 참 힘들어. 미안해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말은 해야 하니까. 제보자랑 아는 사이예요? 약혼녀? 약혼녀? 죽은지를 몰라? 제정신이 아니지. 죽은지를 모르는데? 왜 당신 집 아니야. 여기 살았었다고? 위기와 화가는 거야. 어, 잠깐만. 바람을 빛나. 빠지지 마. 오지 마. 일단 오지 마. 약혼녀? 웬 약혼녀? 아, 얜 여기서 죽은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밖에서 사고사를 죽은 앤데.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착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만약에 그 전 집주인 분들의 가족 여기가 신혼집으로 꾸몄다고 치면은 이 집에 와서 지금 제보자님의 자기 약혼녀를 착각하는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이 방과 저쪽 뒤쪽 오빠. 아, 맞아. 피냄새가 아까 안 났었는데 지금 났거든요, 아까? 쟤는 지금 자아가 없어. 아, 서로 지금 못 알아보는 거야? 야, 씨. 골 때리네. 근데 안 나올 거예요? 그 약혼녀 찾으러 왔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나오는 거야? 아, 맞다. 내가 못 나오게 했구나. 아, 죄송합니다. 내가 못 나오게 막아놨구나. 내가 못 나오게 했고. 아니, 근데 아, 얘는 거짓말이 아닌지 얘를 보면 알겠지 뭐. 제보자님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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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 제가 방금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 어? 쓰러질 그게 아닌데? 아니 이거 내가 지금 건든다 해서 이게 이렇게 뒤로 쓰러질 일이야? 아이씨, 형! 열렸습니다. 중요한 걸 알아보러 왔어. 네,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녀왔거든요. 자, 이때 진도야 너가 무당이잖아. 네. 형이 뭘 알아왔는지 맞춰. 어? 뭘 알아왔는데? 그걸 맞춰봐. 아이, 알려줘. 뭔데? 맞춰봐 임마. 아니 알려줘. 첫사랑이 존재해.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요즘 꿈에서 자꾸 첫사랑이 나온대. 아. 그래서 죽었냐? 라고 내가 기웅이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대. 사실 1년, 2년 전부터 제 첫사랑이 죽었나? 진짜 지인들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그 친구가 꿈에 계속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아, 이 친구가 죽었나? 그랬었어요. 아직 들은 내용은 없으신 거죠? 네, 아직까지 뭐.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 처음에는 자기가 죽은 줄 몰라요. 지가 살던 곳이래요. 자기의 약혼녀래요. 제보자님 얘기를 하니까. 근데 곰곰이 제가 계속 얘랑 얘기하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보자님은. 가자. 일단 보내고 얘기하자. 예진이 하나 올라갑니다. 자,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저희가 해볼 테니까. 네. 일단 화공도 되고 있는데 꽃들이 엄청 보여요. 왜 장례식장인지. 일단 들리는 것만 얘기할게.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 돌아와 소리쳤고 그 누구도 나를 못 알아봤어. 약혼녀 내 사람도 불러도 대답이 없어. 짜증나. 내 말 좀 전해줄래요? 나 좀 보라고. 얘 모습에서 저 방에 있던 여자의 모습 보여요. 신혼집을 본 건 맞는 것 같고 신혼집을 봤다. 제보자님을 착각한 것 같아요. 제보자님으로? 네, 제보자님이 약혼녀라서 착각을 하고 이 남자의 집이 여기였던 거고 신혼집처럼. 얘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제보자님을 약혼녀로 착각을 하면서 계속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는 처음 죽은지도 모른다 했었거든요, 저한테. 제보자님이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남자가 제보자님을 약혼녀로 딱 착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 방에 있던 그 여자가 같이 비춰졌어요. 어찌 됐던 간에 여기 제보자님하고 사연은 없는 거지? 어, 네. 그럼 처리하자. 제보자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집 문제인 거 같아. 여기 전에 살던 그 집안 문제? 그게 여기 맺힌 거 같아. 다행이네, 사실. 그쵸. 다행이네. 일단은 저희도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집 문제고 사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보자님한테 뭔가 묻어있으면 그걸 떼는 게 저희 먼저였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다 전주인을 가리키네요, 모든 상황들이. 진도가 설명해드릴 거예요. 여기 다치긴 했는데 전 집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 집안 문제로 인해서 여기가 좀 터 자체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살기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안방 쪽에서 제보자님을 좀 약혼녀로 착각하고 들어온 케이스더라고요. 네. 그리고 계속 침대 쪽에서 말을 전달하려고 하고 그 누구도 자기를 못 알아본다고 자기 말도 못 듣고 약간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보암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아, 그런 게 많았어요? 네, 그 당직기 보니까 누가 말 걸 때 대답하지 말고 들은 척도 하지 말고 그러라고 해서 그냥 속닥속닥 거려도 나는 모르세 하고 자버리고 계속 누가 귀에 소리 지른 것처럼 암이 막 찼었거든요. 제보자님 계속 약혼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 털고 이 문에도 마지막에 보니까 길이 좀 열려 있어서 기문도 좀 닫아놨고 원인 되는 건 다 잡았어요. 아, 그럼 저한테 막 찌리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아, 저도 약간 그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몸 깔끔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보자님이 이제부터는 다 새롭게 만드셔야 되는 거니까 고생하셨으면 늦으실 거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 나는 잘 지내보시고 혹여라도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고생하셨습니다.